원주 의료기기의 해외 인허가 대응 역량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모두 1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내 의료기기와 해외 제품의 성능 비교, 인허가 코칭과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국산 의료기기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